자기 평가를 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 가장 저는 작년 올해에 걸쳐서 Question and Answer 말하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Question and Answer는 적절한 질문, authentic한 진정한 사실 일상생활에서 진정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대답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령 Where do you want to go on Sunday? 일요일에 너는 어디를 가길 원하니? 이와 같은 질문을 하면 이것은 어떤 외워서 하는 암기에서 대답하는 그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너가 이번 주 일요일에 어디를 가길 원하니 하는 대답을 실제로 요구를 하는 것이죠. 또 Do your hands feel warm? 사실은 이 문장에서는 feel, 불완전 자동사의 보어 이와 같은 문형을 종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feel이 이형식이고 불완전 자동사이고 warm이란 보어가 된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이형식이다. 이렇게 문법지향적인 그런 translation method 방식의 수업을 해왔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들은 그러한 문법적인 설명을 지향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니까 실제로 너의 손은 따뜻하게 느껴지니 너의 손은 따뜻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손이 따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손이 따뜻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Yes, they do or no, they don't. 이와 같이 대답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예를 더 들면, look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look이 이제 보이다, 불완전 자동사, 보어, 이런 문법적인 설명을 지향하고, 이것을 자연스럽게, 모나리자는 행복해 보이니? 그리고 상대방, 학생의 생각 자체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학생은 모나리자는 행복해 보이는 표정일까? 아니면 슬픈 표정일까? 진지하게 실제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말하도록 행복해 보인다고 하면 Yes, she does.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No, she doesn't.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수행 평가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question and answer 묻고 말하기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